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이 편한 적은 없어요. 네, 자존감도 높으시고, 그래도 똑똑하다 할 정도로 내가 뭐 남들한테 부족한 거는 없다 하시는 분인데 지금 굉장히 많은 좌절이 있어 보이거든요. 기운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땀으로 지금 꺼져 간다고. 그리고 본인 사주에 보면은 백년부부하고 회로하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이별은 없으세요? 이별은 아닌데. 네네, 서류상 이별은 아니라 해도 떨어질 건데요. 네네, 맞아요. 왜 떨어져 있으시죠? 네네, 주말 부부. 네네, 주말 부부라지만 사이가 좋은 주말 부부는 아니라고 보여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인데, 본인이 돈을 많이 해먹었다. 돈을 많이 해먹어요? 그러면 손해. 손해본 게 많다는 거예요. 본인의 잘못이든 실수든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해먹은 게 되는 거예요. 금전적으로는 손해가 많다. 그래서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건 한다지만 여유롭지는 않다 그래요. 마음도 그렇고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힘들어요. 이동 변동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힘들다. 지금 일적으로 변동하시려는 거 없으세요? 일적으로는 뭐 변동은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마음이 그렇진 않으세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대로 있으시는 게 좋기는 한데 늘 갈증 날 거예요. 뭔가를 더 해야 된다거나 할수 없나. 근데 저지르지 마세요.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여기에서 만족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와서 또 부부의 어떤 합의를 한다거나 다정해지거나 좋아지기도 힘들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본인이 맞추기도 힘든 분이긴 하지만 본인이 별로 맞추는 게안 보이거든요. 안 맞추고 싶죠? 서로 뭐 맞추고는 싶은데 맞추고는 싶은데 본인이 안 맞춰주는데 내가요? 예, 고집이 있으세요. 고집이 자존심도 너무 세고 사실 쓸데없는 자존심이거든요. 별거 아닌 건데 굳이 내 마누라, 내 부인 이기려고 한들 뭐하고 따지면 뭐하고 너 잘했네, 나 잘했네, 네 잘못이네 뭐 하면 뭐해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융화가 안 되는 분이에요. 본인하고 사주상이 안 맞아요. 그래서 주말 부부가 아니었으면 이혼을 했을 거예요. 좀더 젊을 때에. 아마도 예, 맞아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주말 부부인 게 다행이에요. 예, 본인이 지금 제일 힘든 게 어떤 거예요? 사실은 이거 일단 한 목적이 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태길 산소 이장 네. 때문에 네네. 태기를 좀 하고 싶어서 산소가 어디에 있죠? 이제 전남 한평에 있습니다. 한평. 한평에. 근데 본인 산소가 나시 가정에 이 산소가 보면은요, 선산이 있잖아요. 한 군데가 아니에요. 갈라져 있어요, 조상님들이. 선산에 다 계신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계시고 갈라져 있는데 그 중에 윗대의 어르신이 그래도 계시는 곳에 손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아니고요. 예. 저희가 이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만 네네. 지금 이제 한평에 어차피 한평에서 한평으로 갈 건데 네네네. 네, 이제 저희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지금 마을에 네. 모셔져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새로 또 밭을 사서 네네. 지금 이제 이미 작업은 다 해놨어요. 이렇게 평장으로. 어차피 그러면은 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산이 있잖아요. 윗대 어르신 계신 데가. 윗대 어르신 계신 쪽이 여기, 저 왜냐하면은 여기도 이미 손을 댔을 건데요. 거기는 한번 이게 먼저 손을 우리 큰 집에서 네네. 한 10년, 20년, 10년, 15년쯤 전에 네네. 먼저 한번 이렇게 다 하셔가지고 그쵸. 납골장으로 했고 그래서 일단은 그 선산 쪽에 윗대 어르신 계시는 쪽에 일단 손을 댄게 보이고요. 일단은 거기도 그렇지만은 지금 아버지하고 조부, 조모 여기를 이장을 하셔야 되잖아요. 준비도 다돼 있는 거고. 근데 날짜를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지금 이제 8월, 7, 8, 9월 이 세 달 안에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7, 8월 쪽 7, 안에 했으면 좋을 것 8월 같고요. 쪽에 그러면 사실 이제 저희 아버지가 네.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네네. 작년에 돌아가셔서 이제 현재 있는 납골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 납골장에 모셔놨는데
가족 낙원입니다. 네네. 모셔놨는데 이제 그 밭을 옮겨가야 할게 생겼어요. 지금 그 다른 사업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 때문에, 네네. 네, 밭을 팔으라고 하냐 몇년 전부터 옮겨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못 옮기고 있었는데, 이제 옮겨가려고 다른 밭을 사서 이미 작업은 다 그러니까 해놨고, 이제 차라리 그러실 것 같으면 올해에 2월 윤달이 있었잖아요. 2월이에요. 예. 예, 그때 하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작업 자체를 2월달에 못하고, 왜냐면 너무나 예약이 다 밀려있는 상태여서.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돼요. 올해가 그랬어야 아니라 지난해부터 해서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됐고 금전적인 것도 그랬을 거예요. 땅을 사고 어쨌든. 네네네. 근데 본인이 장남이세요? 네, 맞습니다. 음력 7월 전에 하세요. 7월 전에요? 예, 음력 7월 전에, 아, 음력. 음력 7월 전에. 그러면 음력 6월은 괜찮아요. 그럼 다음 달. 다음 달 8월이네요, 양력으로 하면. 네네. 아, 7월 그래서 전. 이달 말쯤 되던지 다음 달 중순 그때까지로 보시면 돼요. 날짜를 이렇게 딱 잡아주실 수 있나요? 어떤 날이랑 이날 이렇게 좋다. 잠시만요. 지금 준비는 다돼 있으니까 날짜만 잡으면 옮기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6월 한번 옮겨가면 됩니다. 그러면 음력 7월 전이니까 광복절 전이거든요. 주말이어야 돼요? 꼭 그렇진 않지만 뭐 주말이면 좀 좋은가요? 왜냐면 일하는 8월 날이라. 5일, 양력으로 8월 5일. 남녀로 8월 5일. 네네. 양력 8월 5일이 음력으로 6월 19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9, 19, 29, 3, 29 이런 날이 이삿날이라 하잖아요. 그게 구자가 들어갈 때, 십자 들어갈 때는 손이 없는 날이니까. 근데 또 본인하고 봤을 때에 이날이 괜찮아요. 8월 5일. 예. 혹시 또 없나요? 몇개 하는 게 있을까? 그러면은, 1월이나 8월. 잠시만요. 7월 달도 괜찮으세요? 양력 7월 달에?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7월 16일. 7월 16일. 양력 7월 16일 음력으로 5월 29일이거든요. 예, 이때 하시면 좋겠어요. 예, 그냥 손 없는 날이라고가 아니라 본인하고도 맞는 날, 본인이 또 장남이기도 하고 뭔가 틀어지거나 나쁘면 안 되니까 손대고 나서 집안에 나쁜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요날 하시면 큰탈 없으신데, 이장 하시기 전에요. 여기 이제 아버지랑 조부, 조모 계신 데 있잖아요. 여기도 이 땅에다가, 묘 있는데 땅에다가 막걸리를 좀 부어주세요. 아, 지금 현재 네, 계시는데요? 현재 계시는 데가 쭉 둘러서 막걸리를 뿌리고 이 터신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장을 합니다. 탈 잡지 말아주세요 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땅에 손을 대고요. 그리고 새로 옮기실 자리에 가서도 막걸리를 터에다 쭉 뿌려주세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우리 부모님, 그리고 조부님, 조모님 모시고 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모실 겁니다. 탈 잡지 말아주세요 하고 터신께 막걸리 대접하면서 인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술부터 뿌리고 나서 대접해드리고 땅을 파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큰 탈은 없겠고 큰 사고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 땅은 본인이 아홉 수에다가 생일 달이 보니까 삼재는 아닌데, 띠는 삼재가 아닌데 생일 달이 삼재의 기운이 끼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방침이라도 하고 이장을 하시면 큰 탈은 없으시겠어요. 그래도 날짜도 이렇게 택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잘 하시는 거예요. 미리 잘 물어보신 거예요. 에이. 네. 저희가 이미 땅은 다 작업을 해놔서 그 6월 한번 옮기면 되는데, 그때 작업 다, 날짜도 지금 다 파놨으니까 그냥 옮기기만 하고 덮기만 하면 돼요. 네, 그래도 막걸리 이렇게 그렇죠. 뿌리고 그래도 하려고. 미리. 미리 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시면 돼요. 고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를 말씀드리고 하시면 큰 탈은 없으시겠어요. 네. 혹시 날짜 하나만 더 잡아주시면 안 될까요? 세 개. 7, 8월 달 하나만 더. 잠시만요.
지금 아버지가 계시는 데서 옮기는 데가요. 동서남북으로 볼때 어느 쪽으로 옮기는 거죠? 그 방향이 제가 명확하지는 않는데요. 잠깐만, 그럼 무슨 동에서 무슨 동으로 옮기는 거죠? 왼쪽 파트 살짝 북서쪽. 왜냐하면 서를 조금 끼는 느낌이 들어서요. 아, 뭐 할게요? 서쪽을 좀 끼고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서요. 네, 살짝 북서쪽. 네, 그러면은 서쪽 방향으로 손이 있는 날을 잡아드리면 안 되니까, 이게 진짜 신중한 문제니까, 그래서 제가 방향을 확실히 이렇게 아시면은 물어보는데, 그러면은 서쪽을, 북서를 끼든 서쪽을 낀다 하면은요, 7월 28일. 7월 28일 네. 양력으로요. 예, 음력으로 6월 11일. 예, 이때도 괜찮아요. 금요일이거든요? 네. 제일 좋은 날은 아까 첫 번째 말씀하셨던 날이 8월 5일이 제일 좋고, 네. 될까요? 8월 5일, 그리고 두 번째 7월 7월 16일. 16일, 그다음에 세 번째 7월 28일. 네네. 감사합니다. 네. 뭐 이건 좀 다른 거좀 여쭤봐도 되나요? 혹시 내 네. 느낌에? 그럼 이제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셔서 네. 했었는데 뭐 어떻게 뭐잘 이렇게 뭐 가셨는지 혹시 뭐 이렇게 뭐 그런 걸좀알수 있나요 혹시? 아버지가 좀 병이 있으셨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아파서 가셨는데 고생을 좀 오래 하셨어요. 젊을 때는 고집스럽고 꼬장꼬장한 양반이었는데, 대쪽 같았는데, 사람이 마음은 약해가지고, 나가면 호인이고, 내 집에 내안 사람한텐 잘하신 분은 아니라고 보여요. 예, 네, 근데 술을 좋아하셨을 건데요. 아니, 술은 좋아하셨으면, 근데 자제는 하실 줄 아실 정도였는데, 네네. 그렇게 한번 근데 드시면. 아버지는 자기 살아오면서 한탄이 많았어요. 받은 거 없고, 힘들었고, 그래서 술로 좀 달랜 것도 있었고, 마음은 나쁘신 분은 아니에요. 남을 피해 주실 분은 아닌데, 고집. 그리고 또 승질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보니, 영가가 돼서 보니, 누워있는 자리가 안 편하구나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해드리는 거예요. 네, 잘해드리는 잘해드려야죠. 거기 때문에 제가 퇴기를 할 때도 답답하거나 이거 큰일 났어요 하면 안 돼요. 이 소리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자리 잘 올려, 이제 옮겨드리고 나서, 아버지를 천도제를 해주시든 진호기를 해주시든 한번 해주시는 거는 좋아요. 예, 네, 그런 거 해주셨어요? 아니요, 뭐 따로 그런 건안 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좀 편하게 극락 가시다고 길 열어드리는 거 한번 해드리면 좋은데, 제가 이렇게 느낌으로 볼때 해주실 분은 아니신 것 같아. 또큰 금전을 들여서 하시기도 힘드신 것 같고. 그러면 아버지 제삿날이 언제예요? 제사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언제예요? 아, 그러면. 내년에 5월 10 양력으로 5월 16일, 15일, 16일, 15일인가? 제사를 양력으로 해요? 음력으로 합니다. 그죠? 음력 언제예요? 음력으로 하면 4월 16일, 4월 네. 16일, 4월 15일, 그러면 4월 16일. 다음 제사 때에 상을 한번 거하게 차려주세요. 좀 정성 들여서 좀 거하게 차려드리고, 아버지 살았을 때에, 살아계셨을 때 힘들었던 거, 마음에 힘들었던 거,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이제 편히 쉬세요 하는 마음으로 정성 들여서 제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추석에, 올해 추석에요, 이제 묘 이장도 했으니까 거기 가서 인사 꼭 드리시고. 네, 인사 꼭 드리시고, 추석 어차피 제사 하셔야 되는데, 이, 안 하시려나? 추석 제사요. 네, 안 하시려나? 추석상 차려 해년마다 항상 차리는데요. 그쵸. 근데 올해는 못하게 되던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못하던가 하면, 그 묘에 가서라도요, 음식을 좀 준비를 해서 인사드리는 게 좋아요. 올해 추석을 못할 수도 있다고요? 네네, 그럴 수도 있어요. 뭔 일이 있어요? 아니면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명절은 하지 말자 어쩌고 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본인이 장남인데 본인이 알아서 하실 거잖아요. 근데 집에 누가 아프든지 어떤 일이 생긴든지, 예. 지금
장인어른도 많이 아파 계시고.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아픈 분이 계실 때 제사를 못 하잖아요. 장인어른 아프신데 와이프 보고 내 아버지 제사상 차려라 할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면 음식 좀 준비해서 산소에 가서 인사하더라도 그거를 잘 해주시면 그래도 괜찮아 보여요. 네. 혹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지금 많이 좀 괜찮으신데, 네네. 어머니는 좀 어떠신가요? 어머니는 그래도 완전 막 지금 누워 계실 정도는 아닌데, 아, 현재. 어머니는 그래도 아프시고 좀 불편하셔도 당장 명이 단축되거나 이렇진 않아요. 오늘 내일 하시거나 이건 아니고 괜찮아요, 그래도. 어머니가 몇 년생이세요? 어머니가 연세가 89세입니다, 올해가. 오, 근데 89세 치고는 정정하신 편이에요, 그래도. 아, 그래요? 네, 그래도 90수 넘어가시거든요. 네, 그래도 지금 큰병 때문에 갑자기 수술하거나 뭐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이제 애기 엄마하고 애기 이제 사실은 좀 떨어져 살고 있긴 한데 여기 한번 좀 잘하시래요. 잘하시래요. 아, 잘하라고 제가 잘해야 되나요? 네네, 본인이 잘하면 돼요. 집에 문제 없어요. 애나 와이프나 문제 없거든요, 사모님이나. 아, 제가 문제. 본인이 고집을 꺾고 배려를 하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세요. 본인이 잘해주면 그분은 마음 풀리고 지금까지 그래도 안 버리고 산 것만 해도 그분이 마음이 넓은 분이에요. 고집은 있다 해도 왜냐면 크게 잘못하거나 뭔가 나쁜 짓 하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주말 그게. 부부로 살면서 요즘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열심히 사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너뭐 그렇게 잘났다고 답답해 하냐 그러거든요. 본인이 많이 무시를 해. 일단 본인이 높고 내 아내는 나보다 아랫사람이라는 그 성향이 있어요. 제가요. 네, 그거를 좀 버리셔야 돼요. 본인이 착한 척 하지만 착하지 않다 그러거든요. 너무 고집, 아집이 강해요. 그래서 상대의 말을 들어주라는 거는 아내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공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본인 위주로 생각하고 본인하고 생각이 똑같을 때 인정하고 공감하지 상대의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배려해 주세요. 그러면 건강 쪽이든 뭐큰탈 없고 큰 사고 날일 없어 보이고 괜찮아 보여요. 화목해지세요. 본인이 노력하세요. 저는 그걸 잘 모르는. 본인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진 않는데, 그러니까 좀 좋은 잘.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진 않는데. 그런 것 같지 않으면은 본인 생각에 그런 것 같지 않으면 되게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렇게 깔아뭉개지 않거든, 누구나. 그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하시면 돼요. 별탈 없어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내 옆에 있어주고, 내 아내로 살아주고, 내 아이를 낳아주고 고생했어 하고, 안아주시고, 배려해주시고, 주말 부부로 보시면 보고 싶어야 되잖아요. 귀찮은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하게끔, 그리고 내가 갔을 때 반겨주게끔 하는 건 본인 몫이에요. 본인이 벌써 짜증이 많아서 가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아내도 힘들어요. 본인을 맞아들이기가. 본인은 솔직한 사람이어서, 감정 표현이요. 시시 때때로 나와. 얼굴에 표가 나. 아, 내가요? 예. 그러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떨 땐 본인은 열천입을 다물어요. 말안 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불편한데. 한 집에 있으면서 말안 해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거 고치시면 되겠어요. 말하면 또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안 좋은 말 나오고 그러니까 말을 예쁘게 하고 좋게 하고. 그래서 상대를 공감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말이 나쁘게 나갈 일이 없잖아요. 아, 당신 생각은 그러냐? 당신 오늘 마음이 그러냐? 그랬구나. 이해해주면 되잖아요. 남자가 그래도 뭐 여자 이기려고 해서 뭐 하려고. 나가서 일할 때나 이기세요. 일 잘해가지고. 그러면 되지. 그럼요. 그러니까 나가서 호인이고 잘하고 집에 와서는 본인 하고 싶은 말 하고 상대 가슴에 비수 꽂듯이 침 꽂듯이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아무 탈 없어요, 이 집에. 그래도 본인 사주에 이별수가 있는데 주말 부부 하면서 액땜을 했으니 그래도 노후는 또 같이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바뀌길 원하지 말고 본인이 바뀌면 돼요. 그걸 못 알아들으실 분 같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알아들으실 분이고 그분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헤어지세요. 이분은 헤어지는 게 나아요. 이렇게 말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더 배려해보세요. 네. 헤어지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못됐어, 그러니까. 못됐어. 아니 그러니까 본인 뭐 얼마나 착하고 잘했다고 그거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와이프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보니까. 그래서 내가 옆에서 아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처음 이렇게 상담하고 실령님이 봐주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못됐어요 본인이. 아 내가 고치세요. 맞아, 알겠습니다. 네. 혹시 만약에 우리 얘기는 얘기를 뭐 본인만 잘하면 된다고 얘기해줬잖아요. 아니 혹시 얘기를 저가 이제 둘째는 없나요? 얘기하는데 혹시 저한테 아니 이렇게 못된 아빠가 애 또 낳아가지고 누구 고생시키려고 본인부터 고치고 애를 낳든지 뭐 하셔야지. 그리고 이제 나이가 50인데 애 낳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뭔 돈도 없으면서 애 욕심을 내고 그래요. 본인이 더 성장하고 본인이 더 큰 사람 되세요. 본인이 애기예요. 본인이 애기. 애 하나라고 하지만 본인이 애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누라한테 와이프한테 고마웠소를 하시라고 했잖아요. 아, 뭐 애 더 낳는다고 뭐 되겠어요? 더 힘들어지지? 네네. 좀 고쳐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